자, 구독자분들이 국가대표는 뭐 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나가기가 정말 엄청나게 힘듭니다. 국가대표 선발되는 과정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데요. 상비군에 뽑히게 되면 12명에서 15명에서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3차, 4차까지 리그전을 통해서 종합된 점수로 3명이나 5명 정도의 출전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대회 출전했다, 아시안게임을 나갔다는 건 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생활체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들이 몇 명이 될까라고 했을 때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세계대회나 아시안게임 정도 출전해야 정말 국가대표라는 그런 명칭을 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점도 한번 알아가는 포인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지금 백핸드 배워봤는데요. 네. 정말 신선한 충격. 100%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영상이 아닌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고 당장 진짜 지금 탁구장 가가지고 이 라인만 타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약간 고민했구나. 이 영업 비밀을 안 알려주려고. 나만 알아야지. 저도 어렵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 나도 수많은 연구를 하고 어렸을 때 그걸 하면서 나만 갖고 있는 건데 레슨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그렇지. 이걸 남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저희 채널에서 또 약간의 팁을 알려주는 거죠. 아, 이게 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런 팁들까지 이거 얼마나 소중한 팁이에요. 진짜. 영업 비밀인데 네. 이걸 또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해보니까 말씀도 너무 편하게 잘하시고 해서 바로 제가 이어가서 카트볼 하면서 민볼까지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카트볼을 여기까지 많이 올리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천천히 보내는 게 기술이다 그러면 손목을 안 쓰면 되는 거고 팔만 올리면 된다, 숙여서. 그리고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 손목을 쓰는데 위로 올린다. 거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손목을 어떻게 써야지 미스가 덜 나올까. 아, 그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하나 있는 게 왼손에 대한 게 엄청 중요해요. 백할 때 왼손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탁구에 백을 칠 때는 무조건 이 가운데 안에 왼손이 있어 주셔야 돼. 얘가 중심 역할하는 역할이에요. 이 모든 틀의 중심이고 얘는 치는 거의 중심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꼭, 얘는 그냥 필수 사항인 거기 때문에 뭐 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손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손목을 앞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고 뭐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손목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각도를 꺾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참 되게 헷갈려요. 이거 위로 어떻게 올리냐. 다들 여기서 오면 앞으로 치거나 뭐 빨리 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뭐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손목을 이 각도에 내리는 거는 이건 아예 쓰면 안 되는 것들. 아예 쓰시면 확률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시범 한번 해볼까요? 카트볼로? 네, 카트볼로. 여기서 위로 올리는 게 다예요. 이게 손목을 쓴다고 하면 내렸다 올린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손목을 자기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 라켓 그립을 먼저 첫 번째 바꿔주세요. 그립이 안 바뀌면 안 내려가. 저도 안 내려가니까. 이거를 그 화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을 잡으시잖아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연습을 해도 컨디션이 오늘 너무 좋아. 그러면 그때는 힘을 더 쓴 거기 때문에 나보다 상위 부스로 하면 안 들어가. 그거는 다 여기서 힘이 없어서 밀려가지고 회전해. 확실히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건 첫 번째 이게 라켓을 안 바꾸는 거예요. 잘못 바꾸셔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면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꺾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꺾이면 그냥 손목이 여기서 내가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볼이 떨어지고 덮어지는 게 그렇죠. 저도 레슨을 하지만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다 너무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비껴 맞고 누르고 거의 열에 사실 아홉 명은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립을 안 잡은 거죠. 아, 그립. 아. 그립. 저뿐만 아니라 그립만 바뀌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나. 어떤 회원분이든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 상관없이 내리면 되는 거고, 내린 상태 손목을 위로만 쓰시면 돼요. 근데 위로 쓰면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손목만 썼을 때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중심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선은 볼이 넘어가잖아요. 쉽게 넘어가. 다시 한번 주시면 네. 쉽게 넘어가는 거죠. 손목처럼 올라가. 그 다음에 뭐 자세를 잡는다 그러면 아까 왼손 중심 역할 잡아. 왼손 중심 잡아. 그럼 이게 우선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지지도 않아요. 잘 언제 틀어지냐, 내가 안 맞을 때, 어쩔 수 없이 너무 멀었을 때, 이때 외에는 실질적으로 칠 때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러 끊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허물 꺾이면 여기서 멈추게 돼 있어. 갔다 다시 오더라도 멈추는 거 자체가. 그럼 제가 뭐 다시 지금 뭐 자세히 다리 뭐 하체 힘을 쓰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 어깨로만 하는 건데 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나중에 코스트도 이쪽 저쪽 그냥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 자체를.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간다. 왔다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네. 볼이 제가 일로 날아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날아간 줄 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볼을 타점을 맞자마자 쳤는데 힘을 안 줬어. 속도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대로 가는 거예요. 가속력을 안 붙였구나. 가속력도 안 붙이고 그냥 여기 있는 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냥 친 거예요. 그냥 힘 없이. 그러니까 회전이 안 걸렸구나. 그렇지, 안 걸리니까 그냥 그 회전에 맞춰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볼 한번 주시면 네.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 제가 이것도 꼭 설명드리는 게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어디서 쳐야 되냐? 제일 쉬운 건 늦출수록 쉬워요. 이거는 선생님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늦출수록 무조건 쉽다고 설명을 드리고 빨라질수록 타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든 순간부터가 어렵다 뭐 정점에서 치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정점에서 치시면 대부분 다 오버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속도가 나는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쳐야 되는데 빨리 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치냐? 다시 한번 카트 주시면 충격이 안 나. 힘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힘을 주는 게 이제 좀 보여요. 근데 제가 늦추면 힘을 안 줘도 그냥 넘어가. 우선 볼을 자체가 힘 안 줘도 넘어가. 왜냐면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불수 높아서 잘 쳐. 근데 자꾸 오버가 되면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이렇게 볼을 맞는 순간 여기서 치는지 여기서 치는지를 보셔야 돼. 근데 맞자마자 치는 건 세계에서도 사실 그 타법을 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타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너무 정점에서 쳐라, 빠르게 치면 좋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운드는 실력의 영향이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쉽게 치려면은 좀 카트볼 같은 경우도 또 밑에서 잡아도 되는데. 밑에서 치면 너무 쉬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치는 건 아직 그 정도의 속도가 안 나오는데, 거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안 받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여기서도 내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팔을 띄워서 오야 되는데, 여기서 치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늦춰보시면 돼. 조금만 늦춰서. 예를 들면, 내가 붙어있기가 너무 어려워. 원래는 붙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려워. 좀 떨어져서. 늦추는 거야. 여기서 주는 거야. 힘을. 어차피 팔은 똑같이 뜨는 거니까. 뜬다. 볼이 뜨잖아요. 회전이 먹기 때문에. 또. 근데 내가 오늘 속도가 늘었어. 볼도 빨리 안 가. 볼이 빨리 안 가면 속도가 붙으신 거야. 힘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조금 더 빨리 쳐보는 거야. 어떻게? 그럼 힘을 더 줘.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볼이 빨리 안 가잖아. 근데 맞을 때 소리가 우선 퍽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퍽만 나가. 한다. 근데 더 빨리 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힘을 진짜 많이 줘야 돼. 그때부터는. 저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힘 주는 게. 몸 안 쓰니까 힘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따닥 치는 거예요. 따닥. 따닥은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정확히 아는 선수만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로도 어렵다.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왜 이걸 치면 나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빨리 쳐서 나가는 게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치는데 힘을 이 속도가 늦는다. 그러면 그 변화에 다 타는 거예요. 대표님, 근데 속력이 늦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볼이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천천히 가는데 회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회전이 저절로 먹으니까 그냥 먹어요. 내가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해도 이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이 속도가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밀거나 힘이 빠지면 어차피 회전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빨리 하면 공이 천천히 가는 건 회전이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저 잡아주세요. 연 거잖아요. 열면 회전이 안 먹어요. 아 많이 약간 닫아서? 숙여서 얘만 뜨면 그냥 똑같이 해요. 그걸 더 팍팍 해야 돼. 그렇죠. 더 해줘야 돼. 그럼 볼이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쇼트에다 튕겨나간 게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받아보시면 바로 튕겨나요. 한번 쇼트 한번 해주면 뭐 민볼이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어깨 안 쓰고 이렇게 두면 지금 힘 주잖아요. 지금 분명히 힘을 주는데 이 손목만 써서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분명히. 근데 그 다음 팔꿈치로 해서 이 정도에서 예를 들면 접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손목이 1, 팔꿈치가 2. 다시 1번부터. 1번 뭐였죠? 1번 손목. 손목. 손목만 쓰는 거. 얘네 하나도 안 쓰고 손목만. 손목만. 받아보시면 느낌이. 맞을 때 빨리 가지만 눈으로 볼 때 빨리 가지만 받기 쉬워. 쉬워. 자, 2번. 자, 2번 갈게요. 2번은 뭐예요? 팔꿈치 쓰는 거예요. 조금 더 회전이 좀 더 먹어. 맞을 때. 좀 튀어 나가. 근데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제 어깨. 중심. 이게 중심을 쓰면서 가면은 볼이 보시면 하셔야지. 이 두 번 정도 들어가면 거의 다 튕겨나가 이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아... 정답이. 진짜 이게 아, 네, 자꾸 떼들어서 진짜 미안한데요. 대부분 다 손목 쓰잖아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어. 안 되는 거죠. 뭐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볼도 영양가도 없어. 재미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 없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포인트는 손목을 쓰면 자꾸 공이 안 가. 응, 안 가. 보시면 제일 약하니까 여기가. 그, 예, 그, 어, 그렇죠. 제일 약하잖아. 어, 어. 근데 또 팔꿈치만 써도 들어가. 공은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져. 떨어지죠. 근데 어깨까지 써서 라인 구축하면은 정확성도 있고 파워도 있고 회전도 있고 스피드까지 있고 그렇죠.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될 때 갑자기 팡 튀어나와서 잘못 맞았나? 근데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축으로 가볍게 탁 쳐도 선수들이 떡 되면 어? 왜 이렇게 많지? 네,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아. 그걸 쓰는 선수가 아. 설명은 그렇게 못 해줄 수 있지만 아. 그렇게 해줄 선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써야지.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표님 이거 다 공개해도 어차피 못 받아. 다 이거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저도 선수를 한 거의 30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아까 받았을 때 약간 회전이 안 보여. 그렇죠? 어. 그렇게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띵 갑자기 팍 나가. 근데 이거는 알고도 못 받아 어차피. 어? 알고도 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아 같이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를 써줘야 어. 우선 미스가 엄청 줄고 이게 보이는 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 받아보시면 펑펑 튕겨나가요. 어 진짜. 어. 아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그냥 정말로 쫓아가면 되고. 이 공이 내가 이제 힘 줄게 제가 좀. 해봐. 이거 뭐 이렇게 됐네니까. 어, 진짜로. 네. 뭐 이게 다 튕겨 나가. 두 번 정도 되면 거의 다 튕겨 나간다고. 제가 지금 일부러 죽였거든요. 튕겨 나가니까. 그래도 더 주면 튕겨 나가. 네. 진짜 이거 실제로 보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받아보면 더 신기할. 받아보면 진짜 놀. 어, 어, 뭐지 이거? 어, 정말 이건 정말. 아니, 저도 이렇게 하는데 튕겨 나가는데 아마 그냥 아무나 됐더라면 저기 네. 여기 맞을 수 있어. 그렇죠. 진짜 진통. 그렇죠. 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더 올려, 더 올려. 그러면 어, 상대 잘 받네? 그러면 이제 더 올리는 거예요. 아, 더 힘을 더 주는 거지. 더 주면 더 튕겨가니까 어쨌든. 오씨. 어, 이렇게. 어쩌, 어쩌. 그래서? 근데, 대표님, 그 손목으로 한번 해주는 거 해보세요. 어떡해. 손목만. 손목만은. 더 힘 더 쓰면 되잖아. 그냥, 아, 그냥 빠르긴 한 거 같은데. 대면 들어가요. 대면 들어가거나 내가 해봐요. 손목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카운터 하는 게. 쉬워요. 어, 쉬워. 근데? 갈 때 카운터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카운터 같이 되게 아니, 쉽지 않네. 그걸 상대가 썼는데 나는 안 써. 만약에 상대는 어깨로 탁 힘을 거는데 나는 얘로 쓴다거나 팔꿈치 쓰면 당연히 팔꿈치하고 어깨랑 싸움했을 때 어깨가 이기니까 팔꿈치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지금 손목만 썼을 때 카운터는 제가 되거든요. 쉽지 않아. 그냥 툭툭만 치면 어, 되는 거예요. 툭툭 치면 같이 카운터하기 쉬운데 이 라인을 구축하니까 내가 카운터가 안 되네. 안 나와. 이제 여기서 카운터잖아요. 이렇게 생겨날걸? 이제 그 정도. 한번 해봐요. 어. 또. 네, 쭉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오씨. 이거 해서 완전 튀어나왔어. 아, 튀어나가네. 어. 지금 엄청 숙였는데, 앞에서. 어. 눈에 보이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튀어나가.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더 어려워지는 거야. 갈수록. 아, 이게, 어. 그거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두 번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공이 죽네. 그렇죠. 죽을 때도 있고, 막 그게 완전 다른 거야. 내가 박자 안 맞으면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서브 넣었을 때 반발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아, 나 너무 똑똑한 거 같아. 역시 탁구에 30년을 치시니까 아, 30년은 거친 것 같지 않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카트볼 하면은 얘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볼을 빨리 칠수록 타법이 어려우니 연습하실 때 뭐 볼박스나 만약에 뭐 레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연결 연습도 되게 좋은데 실적으로 힘을 좀 써주시면 이 속도가 붙어야 사실 빨리 들어요. 그럼 재밌잖아요 탁구가. 그쵸, 그래서 잘 돼. 저는 레슨할 때 항상 세게 치시라고. 저는 항상 세게 치시라고. 어. 세게 쳐야 늘고 재밌고 우선. 그렇죠. 원래 한 몇 년 동안도 안 됐어. 근데 어. 힘을 쓰니까 돼. 그러니까 이 스피드와 힘은 난 저는 어. 비례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암만 손목으로 저 보시면 이렇게 해도 공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근데 왜 대표님 칠 때 부드럽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이 축으로 내가 돌리는 거예요. 어, 축으로 그렇죠. 돌리니까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맞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엄청 부드러워 보이고 자연스럽고 그냥 툭 치는 것 같은데 공 스피드나 힘은 엄청나는 거죠. 엄청 센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살살 친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도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있는 근데 생활체육 회원분들도 이게 힘을 주시잖아요. 진짜로 근접하게 와요. 힘을 안 주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땐 보여. 근데 그때까지가 우선 내가 힘을 주니까 타점도 안 맞으니까 자꾸 나가는 경우는 많은데 그 전에 우선 힘을 길러주시면 갑자기 어느 순간 볼이 이 앞에 떨어지실 거예요. 이 앞에 쪽에. 그럼 좋은데. 그러면 힘 엄청 많이 줘요. 그때부터는 손목을 쓰셔도 괜찮아요.
저도? 조? 아, 그래. 따라하려고. 막았네. 잘 맞아. 아, 숙여서?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안 맞네. 그렇죠. 우선 그래서 백다리 이렇게 하는 거고. 네네.